엄마, 부탁할게. 내 장례는 치르지 말고 내 일기장은 다 태워줘. 이제 5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. 딸의 이런 전화를 받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이 호텔 화장실에서 딸은 연기를 가득 마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불이 난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한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화재로 20대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딸과의 다급했던 마지막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불이 난 직후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. 불이 났어. 엄마, 더 이상 전화를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끊었어요. 위치도 알 수가 없었어요.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에게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딸은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. 근데 축하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랑 그런 거 버려. 5분 뒤가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. 이제 끊어. 진압은 거의 다 됐어. 구조가 다 됐어. 한 시간 후에 시신으로 나왔어요. 정신없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에게 구조는 더디게 느껴졌습니다.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투숙객도 주변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. MBN 뉴스 한여입니다.